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63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7억 9천만 달러 감소한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 가운데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전달보다 7억 5천만 달러 늘어난 반면에 예치금은 15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